봄비를 기다리는 운무가 잠포록 한 날, 촉촉하게 젖은 정각들이 운치를 더해줍니다. 대흥사의 어른 스님이 계신 염화실입니다. 저 요즘에 이제 불자 수도 좀 감소하고 뭐 좀 여러 가지로 불교가 좀 어렵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좀 쉬운 불교를 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사찰에 와서 이제 어디들 어떻게 둘러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참배도 하고 이런 걸 좀 알려주면서 쉽게 접근하는 프로입니다. 그렇지. 너무 좋지. 예. 스님, 두륜산, 백두산 두자에다가 권륜산 륜자가 맞습니까? 그렇지. 중국의 주산은 권륜산이라 천산산의 권륜산. 우리나라 주산은 백두산. 예. 그러니까 권륜산이 나무로 이렇게 동으로 뻗어서 만든 게 백두산이고 그것이 나무로 뻗어가지고 동으로 뻗은 게 이제 중국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기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산을 만들었다 해서 백두산 두자, 권륜자 두자를 써서 두륜산이라 하고 그 밑에 절을 지어서 이름하기를 대둔사라 했어요. 대둔사. 크게 뭉쳐놨다. 그래서 뭐냐면 두 귀가 흩어지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라 해서 그것을 대둔사라. 그런데 이제 서상시인 유물이 올라오면서 이 절이 흥했다 해서 대흥사라고 거쳤다는 설도 있고. 스님, 여기 대흥사 선언이 동국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뭐 제1선언이라는 뜻인가요? 왜 동국선언인가요? 동국, 여기 이제 우리 중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동국, 동국의 제1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가서 선방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한 번씩 하고 촬영을 하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